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36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결혼 전에 결혼을 기다릴 때가 결혼했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성숙됐을 때보다 그 자녀들의 성숙 과정을 보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릴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돼서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도 그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아내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도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산모가 열 달을 기다리며 잉태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릴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낚시꾼도 밤새 추위 속에서도 추운 밤을 지내면서 물고기의 입질을 기다릴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면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도 발효가 되어서 맛이 숙성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맛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밥솥에 쌀을 넣어놓고서 밥을 짓는 일을 할 때 계속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다면 거기에는 밥도 되지 아니하고 죽도 되지 아니하는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은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전통에 따라서 결례를 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율법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예식이 바로 결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서 부모님들이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학을 떨어져서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막연한 기대림이죠. 그래서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구상을 하면서 기다리죠. 그래서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희망사항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한다면 1년짜리 2년짜리 한다면 이자가 얼마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얼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는 것이죠. 물론 은행이 파산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약속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지냈다고 그랬는데 여기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7년 과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기다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나온 개역 개정판에는 그 과부로서 기다렸던 나이가 지금 나이가 84세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판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 아마 100세가 넘었겠죠.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지금 나이가 84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의 삶을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는 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질적으로 하나는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집착은 약속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럴 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약속을 얻게 됩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사명의 기쁨으로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기다림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과부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인생이었음에도 메시아를 만나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장차 세상을 떠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세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해야 돼요. 오늘 시므온이 경건했습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늘 준비했죠. 경성하였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게 될 때에 그 등불을 밝히고 나갔지만 오늘 잠만 자고 있던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고 시장에 가서 그 기름을 사러 나갔을 때에 벌써 신랑을 놓치게 되고 신랑을 맞지 못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다림의 신앙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이 엿새 동안 경건하고 아름다워야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만남으로 만족하여 평안히 눈을 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의 안식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30절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오늘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만민 앞에 빛을 비추는 삶,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빛이 만방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 사회면에 말라위의 나이팅게일 백영심 씨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백영심 씨는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 간호대학을 나와서 고려대학 간호사로 일하던 중에 의료 선교로 케냐를 떠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들이 소똥으로 지었대요. 똥을 가지고 집을 졌는데 너무나 현실의 암담함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소똥집에서 봉사를 하다가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케냐보다도 더 열악한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말라위의 시무왈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손수 벽돌로 30평 남짓한 진료소를 짓고 진료의 봉사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갓난아이를 5살 난 아이를 엄마 등에 업혀서 왔는데 그 아이를 치료하려니 피가 없어요. 수혈을 못해서 팔을 동동 구는 사이에 그 아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죽게 됩니다. 백영심은 무릎 꿇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병원을 지어서 이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응답이 왔어요. 해양상선의 정유근 회장으로부터 그분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백영심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그는 내가 병원을 짓는데 33억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양 누가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매달 1억 원씩 병원 유지비를 위해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 정 회장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철저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많은 선행을 숨기고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병원 옆에 간호대학도 지었고 지금은 NGO의 많은 의사들도 도와주고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의료기기도 보내주고 그 낙후된 지역에 의료의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남수단 톤지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고 또 한국에서 그 영화로 돼서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돼서 많은 사회에 커다란 감동과 감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가톨릭은 하나의 그 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소개가 되는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에 모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숨기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는 뭐하냐? 개독교다. 이렇게 그 엔티 그 교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에 신한반도에 우리 기름 유출이 됐어요. 여러분 그 기름 유출이 돼서 자갈과 돌멩이 바위 기름 다 닦아낸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90% 이상이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다 자원봉사해가지고 가서 걸레로 일단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것은 나오질 않아요. 나쁜 소식만 클로즈업이 되니까 개신교는 개독교요 개탄할 교회다. 나쁜 것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제일 인기 있는 게 카톨릭이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 꼴대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정작 세상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불교나 이슬람도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병원과 학교를 지어진 것도 미국의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게 되고 소망을 나타내게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며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비판을 받아도 그 내면에 참 좋은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 또 예를 들어서 또 단동에 가서 계시는 박세록 장로님 얼마나 훌륭하게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물전에 꼴뚜기들 때문에 문제가. 꼴뚜기들도 기독교 꼴뚜기들은 또 선전을 또 더 많이 하네. 저는 그 꼴뚜기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나는 뼈대 있는 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괜찮아. 이 개신교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제거했어요. 누룩이 무엇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른 집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부터 그 누룩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회개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누룩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있는 죄악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가정의 죄악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죄악을 없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방향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긋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고 이방의 빛을 감당하게 되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3.1운동 92주년을 맞게 된 3.1운동 당시에 우리 남북한 모든 우리 민족의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25%밖에 안 됐어요.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가 200만 명, 유교와 불교가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16분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독립선언서에 담겨진 정의와 인도적인 것과 생존과 자유는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5%도 되지 않는데 전체의 60%의 감옥을 들어가고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약속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약속을 붙들고 틀림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오늘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앞당겨 살아가게 될 때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한 부친 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아가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오늘 그에게는 남에게 삿대질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이 오늘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나오는 소설이죠. 마지막 말이 그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돈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학벌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명예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몸을 버리셨습니다. 오늘이는 자기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적인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면서 한인교회들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내 자신이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부터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고 이방에 빛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남을 보게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죄악을 끄집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시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